좀 자야지. 응? 태섭이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이러다 열취 되겠다. 세종아, 자자. 응? 안 졸려? 힘들 텐데 왜 안 자? 집도 사람도 낯설어서 그런가 봐. 애들은 업어주면 잘 자긴 하는데 내가 한번 업어줘 볼까? 응? 자. 어디? 자, 자. 응, 자. 업어봐, 업어봐, 업어봐. 응? 왜 싫어? 아, 저 그럼 내가 업어줄게. 응? 할머니가 업어줄게. 업어봐, 업어봐. 아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아, 잠을 자야지. 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세종아, 아저씨가 재워줄까? 아저씨가 업어줄게. 자, 일로 와. 어? 아이고, 아이고, 진작에 그럴 걸. 하긴 그렇지. 낯선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아저씨가 낫지. 아니, 업을 수 있겠어? 예, 예. 응? 예. 어, 그래. 봄이 잘 것 같다. 장가도 안 간 총각이 애기까지 없고. 아,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근데 어색하긴 하다. 태섭 오빠, 이런 편지 다시는 안 쓸 줄 알았는데 또 쓰네. 떠난다는 편지 말이야. 나 때문에 오빠가 안 들어오는데 버티고 있기 너무 힘들어. 그래, 오락 떨어졌다. 아, 지가 항우장사도 아닌데 자야지 그럼. 응? 약이라고 어디다 뒀어? 저 식탁 위에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 세정이가 여기가 편해질 때까지 좀 자주 와라. 내일 와서 점심 먹어. 일요일이잖아. 네. 아, 이거 무서운 꿈을 꿨나? 세종아! 세종아! 세종아, 왜 그래? 왜? 어? 누구야? 저의 누구야? 오빠 애야? 애가 있었어? 애 엄마는? 벌써 일어났어? 밥. 밥? 배고파?
밥 달라고? 아유, 지금. 잠깐만 기다려. 내가 별나라를 갔다 와도 달나라를 갔다 와도 아니 지옥을 갔다 와도 왜 오빠는 거기 있으리라 생각할까? 난 언제나 내 멋대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내 맘이야. 오빠한테 올 때는 밤이었지만 갈 땐 아침에 가고 싶어. 작별 인사는 안 해. 언젠가 다시 올지도 모르니까. 미라. 내 신발이 없대. 그래, 일로 와. 응, 가자. 자, 자, 취해, 어? 어, 전화. 아, 예, 과장님. 예? 오늘 새벽에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돼? 세종이 잠깐 보고 있어. 알았지? 아저씨! 어, 세종아. 저 아줌마랑 잠깐만 놀고 있어? 응? 네 이름이 세종이야? 아빠 이름은?